푹푹 찌는 여름, 옆집에 민폐 에어컨 설치해 더워 죽겠다는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도식 아파트 에어컨 민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복도식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옆집에서 큰 소음을 내며 에어컨 설치를 하더라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상하게도 아파트가 푹푹 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가 집에 가기 위해 복도를 들어온 순간 사우나 온 것처럼 열기가 온몸을 감싸기까지 했다는데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옆집의 에어컨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뜨거운 바람을 배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집이 창문형 에어컨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쪽 창문에 달아버린 건데요. 이렇게 에어컨을 작동할 경우 열기가 복도로 배출돼 온 아파트가 더워질 수밖에 없죠. A씨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는데요. 더욱 황당한 건 이후 A씨의 집 앞에 옆집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쪽지에는 쓸데없이 생트집 잡지 말고 조용히 각자 알아서 살자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A씨는 자기만 시원하면 다냐며 같은 아파트 살면서 이웃들 생각 하나도 안 하는 무개념 이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더라도 뜨거운 바람을 위로 가게 해야지. 진짜 이기적이다. 계속 항의해서 철거하게 만들어야 한다. 에어컨 열기 진짜 뜨거운데 제정신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